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이죠. 트롯 데뷔 13주년이 되었습니다. 뭐 작년에 12주년이었으니까 당연히 올해는 13주년이겠죠. 작년에 라이브 했던 기억이 나요. 저의 그 지난 앨범들을 또 한 장 한 장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도 있고 한데 벌써 또 1년이 어느덧 훌쩍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셔서 오늘 짧게나마 약 1시간가량의 시간이라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민호랑 저녁 같이 먹어요 시간입니다. 라이브 제목이 오늘 민호랑 저녁 같이 먹어요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방송이죠. 방송인데 어떤 방송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과 저녁 함께 하면서 그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앞에 반찬이 있는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는 지금 현재는 다 안 보이겠지만 풀샷을 잡으면 아마 보일 거예요. 앞에 있는 반찬이 13개 반찬이고요. 오늘 13주년 기념으로 13첩 반상,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13주년 기념으로 13첩 반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요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그 후엔터 직원 여러분들, 일단 먹어보진 않았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도 저녁 메뉴를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좀 미리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떤 메뉴를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삼겹살 드시고 계시대요. 아,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7시... 괜찮죠?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떤 거예요? 짜장밥! 그 다음에 닭볶음탕 있고요. 명란 파스타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밥 준비했다고 그러고요. 된장찌개, 큰 베이글, 보리굴비, 닭똥집을 지금 드신다고요? 닭똥집? 네. 꾸덕 명란 우동 드신다는 분들 많고요. 피자 배달 시켰고. 컵라면, 목살, 뭐 냉이국 많습니다. 어우, 냉이국이 지금 제일 맛있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좀 그냥 저녁을 좀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랜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국인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더 따뜻한 정이 오가고 하니까요. 한번 식사를 같이 나눠보죠. 자, 그럼 하나씩 그 반찬을 보면서 좀 먹어볼 텐데 진짜 13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첩 반상이고 아주 지금 다들 따뜻하게 여기 생방 들어오기 전에 다들 따뜻하게 또 데워주셨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시죠. 먹어볼까요? 아, 일부러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먹으려고 배고프게 오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또 된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여기 차돌에 두부가 아주 많이 들어간 된장국을 끓여주셨는데 찌개를 한번 먹어볼게요. 된장찌개. 여러분 드시죠? 야, 이거는 차돌 된장찌개는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여러분 다 맛 아시죠? 역시 맛있습니다. 군침 돈다는 분들 되게 많고, 아니요, 누가 억지로 드신다는 분 계신데 아니요 진짜 배고픕니다. 저도 오늘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 저녁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예쁘게 잘하셨네. 반짝 가게 하셔도 되겠어요. 달걀 말입니다. 달걀 말. 먹을게요. 아, 이거죠. 다음에 뭘 먹어볼까요? 시금치? 아니 이거 반찬 한 번씩만 먹으면 식사도 하겠는데? 와.
근데 봄에는 나물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 넣고 먹는 그 맛이 진짜 일품인데 아주 맛있게 잘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어, 맛있다. 이거 보세요. 댓글 보면은 봄 시금치가 되게 맛있대요. 그냥 한 번씩 쭉 다 먹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인의 밥 반찬, 도시락 반찬으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싸고 냈던 저희 또 어머니가 이거 감자채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먹어볼게요. 아, 수저 좀 퍼서 원래 먹듯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으니까 드시죠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또 우리 밥 반찬으로 많이 먹었던 어묵 맛있습니다. 역시 아, 식사를 안 하고 왔더니 진짜 솔직히 배가 고파요. 이렇게 반찬이랑 밥 먹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인은 한식을 먹는 게 가장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찌개랑 지금 된장찌개랑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육전이에요, 육전. 플라스틱 아니죠? 저기 고기만 남고 그 튀김옷이 벗겨졌거든요. 안 씹혔다는 뜻인데 모형 아니죠? 다시 한번 씹어볼게요. 저는 6점 포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어우. 어, 생방송 중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예 잘리지가 않아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6전 탈락, 6전 실패. 여기 보세요, 6전 실패라고. 아, 6전하기에는 좀 두꺼운 고기를 썼다는 말씀이 좀 있으시네요. 네. 어우, 야, 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콩나물, 이거 뭐 언제 먹어도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육전 맛있는데 어쩌나 막 이렇게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육전이 잘못했네. 그리고 아 근데 반찬을 되게 그 도시락 반찬용으로 할수 있는 거를 되게 잘 가지고 왔다. 이대로 그냥 어디 싸가지고 소풍 가도 괜찮고. 아 요새 도시락이라는 게 없어졌죠? 학교에서 다 이제 주니까 네, 급식 주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요. 장조림이랑 메추리알. 지금 제가 먹으면서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지금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어요. 아, 맛있네요, 진짜. 어? 운전 중인데 잡채 있어요? 라고. 네. 잡채 여기 있습니다, 잡채. 아, 잡채 있죠. 잡채 당연히 있죠. 장춘날에 또 잡채가 빠지면 안 되니까. 잡채랑 버섯이랑 해서 한번 좀 먹어볼게요. 자, 잡채 한번 먹어볼게요. 면치기 해야 돼, 잡채는 또, 면치기. 맛있습니다, 여러분. 뭐, 잡채는. 제가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겠습니다. 이건 지금 명란젓을 무친 건가요? 명란젓을 무친 거예요? 아, 명란젓을 무쳤구나. 도둑. 아, 명란젓을 이렇게 무쳤네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명란젓을 좋아하니까. 콩나물 맛있죠? 라고. 콩나물은 맛있죠. 콩나물은 그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어떤 그 음식에 들어가도 다 맛있고 그렇죠? 콩나물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 쑥국에 밥 드셨대요. 아니요. 과식 아니고요. 밥 별로 없었어요. 밥. 반 정도 있었습니다. 어? 낙지 젓갈이네요. 낙지 젓갈이요.
맛있어요. 맛있다는 말밖에 뭐. 이렇게 밥을 그냥 먹고 있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 육전의 그 식감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질. 이런 게 먹방이에요? 이렇게 그냥 계속 먹어요? 대화하면서? 이 먹는 소리가 잘 들어가나? 먹방하면 이 먹방용 마이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집이 진짜 맛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된장찌개 끓여 드세요. 맛있네요, 오늘. 아직 안 먹은 거 있죠? 육전 아직 안 먹었어요. 육전은 안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죄송한데 먹을 수가 없어요. 밑에 걸 한번 다시 먹어볼까? 밑에 거를? 그럴 수 있잖아요. 고기가 다, 부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육전 도전 갑시다. 육전 드시지 말래요. 왜 그러지? 물좀 먹고 마음의 준비라고 육전을 먹어. 이거 너무 아깝다. 먹긴 먹어야지. 밑에 걸 한번 먹을게요. 밑에 거를. 요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깝잖아요. 먹긴 먹어봐야지.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죄송한데요. 이게 안 잘려요, 여러분.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겉에 있는 튀김, 그건. 죄송한데, 육전은 좀 밑으로 좀 내려놓겠습니다. 육전은 저 포기하고요. 여러분, 큰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가 안 들어가요. 이 고기 사이로 이가 착 들어가서, 이렇게 잘려 나와야 되는데, 겉에 튀김만 딱 물리고 나머지는 안 들어갑니다. 육전은 오늘 포기하는 걸로 하고. 아니, 밥을 진짜 좀, 아니, 이거 너무 먹방이지만 그래도 자, 간단하게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다 먹었어요. 식사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었는지 탑3를 골라달라는 지령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란을 이렇게 뭔가 요리해서 만든 것보다 자체적인 명란이 뭐 통째로 들어가거나 그런 걸 좋아해서 명란보다는 오늘은 첫 번째 닭지젓갈. 아,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거 꼭 해드세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감자채.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 원래 감자채가 감자 이제 채 볶음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감자에 양파에 당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심플하게 기름에 볶아낸 그 맛이잖아요. 근데 간도 딱 적당하고 아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맛있었는데 의외에 저는 이거 시금치로 고를게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선택한 거는 낙지젓갈 그리고 감자 채 볶음 시금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채도 맛있었어요. 잡채. 아, 이 잡채도 고를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많이 몇번또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시금치를 그냥 이렇게 반찬으로 먹은 지가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은 느낌. 먹었더니 아주 그 삶기도 요새 좀 알잖아요. 시금치는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삶으면은 좀이 흐물럭흐물럭해져서 맛이 없는데 아주 잘 삶았고 그리고 이런 나물들은 간이 너무 세면 솔직히 저는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 제철 나물들, 봄 나물들은 그 나물들이 갖고 있는 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그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더 중요하고. 아, 저 이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스태프들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봄 나물이 나온다, 이제 냉이가 곧 나온다 하면서 냉이 된장국 말고 냉이를 무쳐 먹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여쭤보는데 냉이를 무쳐 먹을 때 이게 그 빨갛게 고추장이나 된장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무쳐서 드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시금치처럼 빨갛게 아니고 냉이를 그냥 좀 겉절이처럼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게더 기호에 맞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후자거든요. 물론 빨갛게 무쳐서 식사랑 같이 해도 맛있는데 그 냉이의 본연의 그 맛을 살리기에는 좀 겉절이처럼 살짝 이렇게 묻혀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고추장, 된장 조금 넣고. 된장이래요, 된장. 아, 겉절이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대부분 된장이네요. 대부분 된장이에요. 이게 보니까요, 각 도시마다 다르고, 또각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도 또각그 가정마다 요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왜냐면 또 고향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드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평소랑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한 가지 요리인데도 굉장히 그 요리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게 뭐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각자 그 갖고 있는 그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접시 바닥을 보라고요? 맛있다고 말한 그세 가지의 바닥을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요거 낙지부터 한번 볼게요. 없어요, 여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시금치 볼게요, 시금치. 부친 것만 내가 피해 갔어요? 그거 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저의 어떤 음식적 기호를 이거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다릅니다. 한번 요거 볼까요? 잡채? 잡채? 있잖아, 잡채. 민호특공대로 오행시를 해달라고요? 자, 다 같이 웃겨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 둘, 셋. 민호의 트롯 데뷔 13주년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아직 안 끝났어.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호시절이 되겠네요. 특별히 민호특공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복 상태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하진 않지만 행복한 한 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고,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지만, 사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민호특공대 여러분들께도 아주 특별한 날일 겁니다. 매해 하루는 꼭 찾아오는 그 기념일이잖아요. 함께 할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되게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날이 한 시간가량의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아주 소중하고 행복한 날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저녁 시간인데 또그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참 많이 고맙고 감사하네요. 숫자가 계속 지날 겁니다. 내년 되면 14년, 뭐 내후년 되면 15년. 이런 날이 시간이 지나서 또 같이 공통적인 그 추억거리가 될수 있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저희가 공카에다 미리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 질문은 이렇게 있습니다. 만두 사진 더 보고 싶어요. 요즘 만두는 잘 지내나요? 만두가 굉장히 애기예요. 애기 같은데 지금 아주 노견입니다. 원래 활동량이 많지 않은 그 견종이고, 그리고 성격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활동량이 예전보다 좀 줄기는 한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하기 때문에 매일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굉장히 사랑으로 함께 가족 그 이상의 애틋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두 사진, 제가 만약에 만두 사진 찍게 되면은 사실 있긴 있는데 찍게 되면 제가 또 저희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장더 뽑아볼까요? 자, 뭐 밸런스 게임인데요. 봅시다. 밸런스 게임. 감자 대 고구마. 어렵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 감자 대 고구마. 감자. 복숭아. 딱복 대 물복. 맞죠? 이렇게 읽는 거. 현재까지 물복. 완숙 대 반숙. 이거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계속 바뀐 것만 이렇게 하네. 지금 반숙. 김치만두, 고기만두. 고기만두.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좋아하지 않아요. 셋 다. 하지만 한 가지를 고르자면, 바나나우유로 가겠습니다. 감자, 물복, 반숙, 고기만두, 바나나우유. 자, 하나 더 뽑아볼까요?
야, 이거 민호님 콘서트에서 부를 곡 고르실 때 기준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공연 당일날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이유는 공연장 도착했을 때 그 공연장 컨디션이랑 어떤 날씨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아침에 공연장 들어가기 전에 그 미리 오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뵙고 들어왔을 때 또 느낌도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곡을 좀 선택하는 데 기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연하기 하루 이틀 전에는 좀 픽스를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좋은 날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두 곡 정도는 늘 좀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밴드분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 늘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다음 콘서트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이거 가족이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최애 음식이나 반찬은 무엇인가요? 아, 두부조림 맛있더라고요. 두부조림 맛있고, 명절 때 하는 각종 전 요리들, 호박전 맛있습니다. 호박전. 아, 오늘 호박전이 없었네요. 호박전은 없고 육전이 대신 올라왔습니다. 육전. 육전 이행시 돼요? 된다고요? 육. 육개장 먹고 싶어요? 전. 전 별로. 너무 창피해. 죄송합니다. 아, 최근 보신 영화, 드라마, 책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집에서 그 시간에 할 때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넷플릭스나 쿠팡 와우 회원들은 또 쿠팡 플레이가 또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순위에 올라와 있는 그것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최근엔 좀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봤습니다. 시민 덕인가? 라미란 누나 나오는 거 있습니다. 몇 개 더 뽑아볼까요? 딱 하루만 여유가 있다면, 어우, 나 깜짝 놀랐네. 딱 하루만 산다면이라는 줄 알고. 딱 하루만 여유가 있다면, 산 바다. 와, 이거 점점 변해가. 이것도. 나는 진짜 여름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바다가 좋았어요. 근데 점점 봄, 가을이 좋아지고 산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가지는 못했는데 막 그 태양과 막 그 막 이글이글거리고 막 이런 막 바다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다면, 지금은 초록초록한 산도 좋지만 좀 어떤 그 무채색의 산과, 그치, 뭔가 이렇게 좀 등산하기 좋은 그런 날씨들의 그런 느낌으로 좀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주변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나이 먹어가는 거라고 해서, 그럼 내가 그랬죠, 반박했죠. 그러면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 먹은 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산이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이거 보세요. 피톤치드 좋잖아요. 피톤치드 좋습니다. 둘레길 좋아요. 이거 가는 중이래요. 아,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바다도 있어요. 근데 산이 굉장히 많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네. 꾸덕 명란 크림 우동 지금은 드셔보셨나요? 아유, 먹어봤죠. 좀 지금은 현재 좀 쟁여놓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사다 주셔가지고 집에 좀 몇 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먹어봤거든요. 먹고 나서 저의 먹는 방법인데요. 먹고 나서 이제 꾸덕해지잖아요. 거기에 아주 물을 소량을 넣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조리를 한 다음에 다 먹고 한 밥 요만큼 정도 딱 비벼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물 조금 넣어도 안 싱거워지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야, 이거 케이크.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예쁘다. 오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진짜 예쁜 색깔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 댓글로 케이크 예쁘다는 말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또 우리가 기념이니까 초는 한번 합시다. 네, 초는 해서. 야, 이게 또 예쁜 것도 잘 갖고 왔네요. 자, 같이 한번 노래 부르죠. 13주년 축하합니다로 한번 할게요. 13주년 축하합니다. 13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호형 트롯 데뷔 13주년 축하합니다. 네, 민호특공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같이 한번 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사실 이런 기념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기념일은 기념을 할 수 있는 주위에 소중한 누군가가 있었을 때 그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공통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 무쪼록 그 주변 분들 연락드시는 민호 특공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도 해주시고 서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아깝다 해볼게. 민트 색깔 진짜 맛있다. 딸기가 들어있네. 케이크 먹어도 말하니까 민트는 파란색. 한 번만 더 먹자. 아쉬우니까. 맛있네.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묻었어요? 저 색소. 거울을 한번 볼까요? 입이 이렇게 파래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색소. 이거 그렇구나. 이게 맛있긴 한데 이게 입이 지금 다 파래져가지고 큰일 났네요. 치아가 민트색이래.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네. 이게요, 진짜 잠깐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 먹었는데 입이 이렇게 지금 큰일 났네요. 네. 자, 여러분. 알차게 데뷔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축하도 많이 받았고 여기저기 영상 걸린 것들 거기 현장에 간 지인들이 또 찍어준 그런 사진들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스포 요청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스포라는 게 또 사실 말씀드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야죠. 여러분들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으로 조만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캡처 타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입이 다 파래져가지고. 할까요? 이거 맞아요? 하나, 둘, 셋. 또. 응? 먹는 신용? 그래, 먹자, 그냥. 뭐 어때? 먹어서 어때? 하나, 둘, 셋. 또. 지금 먹었어요. 입술 보이죠, 여러분들? 몰라. 먹어. 맛있는데 일부러 안 먹었어. 뭐예요 또? 이거? 입술 괜찮아요? 몰라.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는데 이게 지금 말하면서 막 하기에는 좀 그래. 먹는 건데 어때? 근데 진짜 찐으로 6점보다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축하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14주년, 15주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좋은 활동,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늘 웃으면서 우리 현장에 응원 오실 때 그리고 댁에서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 콘서트에서 뵐 때 늘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노래 들을 때마다 행복과 감동이 넘치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늘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민트 여러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